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원래는 9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좀 10시에 넘어서 시작하게 됐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다들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기초 강좌를 이제 마무리를, 조도 센서를 진행하면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센서 이제 중급 강좌로 해서 각종 센서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요게 이제 각종 센서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센서 모음인데, 요것도 이제 인터넷 가시면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한꺼번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센서라 하면은 이제 뭐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감각들을 저희가 어떤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어떤 수치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센서고요. 사실 센서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어떤 센서가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센서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요것들을 좀잘 알면 알수록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좀 어떤 어플리케이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하고 만들어내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 센서들을 이번 중국 강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아두이노 기존에 계속 썼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레드보드. 그다음에 이 이제 센서들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이제 한 37종 되는 것 같거든요. 37종 되는 것 같은데 그 센서들을 이제 다각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이제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다 테스트해 볼 예정이고요. 한번 그 센서들을 이제 중국 과정에서 다 테스트하겠지만 일단 센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구글에 위키백과를 찾아보죠. 위키백과에서 검색으로 센서라고 찾아볼게요. 여기 잘 나오거든요. 센서는 무언가를 느끼고 그 감각으로부터 무언가를 알아내는 장치를 말한다. 뭔가 어려운 얘기 같은데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게좀 쉽게 풀이한 거죠. 빛, 소리, 화학물질, 온도 등과 같은 감각과 관련된 신호들을 수집하여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 외부 상태를 알아내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별거 없는데요. 사실 센서라고 하면은 어떤 인간의 이제 오감을 대신하는 어떤 전기적인 걸로 바꿔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사실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센서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사능. 요즘에 이제 일본 가까운 일본에서 이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는데 그 방사능 같은 것도 이제 사람 눈에는 느끼지 않고 몸에는 이제 위험은 하지만 이제 여기가 방사능 지역인지 아닌지 알수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전기적인 이제 센서, 방사능 센서를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현재 이제 방사능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런 센서들이 있는데, 이런 센서에 대해서 이번 중국 강좌에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외에도 일단 센서의 한번 종류를 찾아볼게요. 나올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어떤 센서의 종합,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어떤 센서들의 이제 그런 종합 세트라고 볼수 있거든요. 가스 차단기 완성하셨군요. 이거 첫 강좌 인가 거의 초기 강좌에서 이제 오셨던 분이셨는데 가스 차단기를 만드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잘 완성이 됐나 보네요.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아두이노가 그나마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서 잘 하셨나 본데 뭐 안전만 문제 없으면은 가스 차단기 뭐 주의를 하셔서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가스 차단기랑. 굉장하시네요. 그래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완성하셨으면은 굉장히 빨리 완성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센서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화면에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하긴 했는데 뭐 제스처 센서, 근접 센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뭐 광원 센서, 풀리 커버 개폐 센서, 뭐 습도, 온습도 센서, 뭐 이런 이제 센서들의 종합 집합체죠. 이 종합 집합체가 바로 스마트폰이거든요. 이런 센서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이 센서들을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일단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알아야 이제 요거를 좀 응용해서 쓸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잘 알아두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가스밸브 잠그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꽤 어려워 보이는데 아마 아두이노 강좌만 보시고서 이렇게 자가학습으로 하셨을 정도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센서들은 뭐 이런 거라는 거. 어떤 감각을 대신한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강좌할 거는 첫 번째 강좌로 이제 패시브 부저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저는 사실 이전 시간에 한번 했었거든요. 이전 시간에 한번 했던 거는 이제, 사실 액티브 부저죠. 그 멀티펑션 보드에 붙어 있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전원을 주면 그냥 삐 하고 소리가 나는 패시브 부저고, 이번에 이제 할 거는 그게 이제 액티브 부저고, 바로 소리 나는 거, 전원만 넣으면. 그리고 이번에 할 거는 이제 패시브 부저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 넣는다고 소리 나진 않아요. 그 전원만 넣는다고 소리 나는 게 아니라, PWM 이제 펄스 같은 이제 파형을 넣어줘야 소리가 나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액티브 부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만 넣으면 소리가 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뭐또 알림이라던가 이런 거쓸 때는 사실 그게 더 좋고요. 간편하게 이제 펌웨어를 짤수 있죠. 근데 패시브 부저 사실 근데 그 액티브 부저는 내가 원하는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어떤 특정 음역대를 내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액티브 부저 같은 경우에는 되지 않고 패시브 부저가 그거를 이제 대신 해주는 겁니다. 사실 액티브 부저도 패시브 부저랑 똑같은데 패시브 부저 안에다가 소리가 날수 있도록 내장 회로를 넣어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건데.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패시브 부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음역대의 소리를 내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전에도 했었지만 T는 F분의 1, V는 IR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T는 F분의 1. 지금 T는 F분의 1을 찾아보고 있는데 요거 지금 T는 F분의 1 사실 왜 중요하냐면 어떤 시간을 주파수로 변경할 수 있고 그 주파수를 다시 시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사실 시간이랑 주파수는 이제 사실 차원이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인데 주파수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 차원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는 곳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사는 거죠. 그걸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T는 F분의 1, F는 T분의 1.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제가 보기에는 V는 IR만큼 많이 씁니다.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주기 간격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를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사실, 아두이노로는 저런 이제 아날로그 주파수를 만들려면 이제 DAC라는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런 아날로그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게 PWM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런 식으로 PWM을, 주기를 이제 시간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만들면, 내가 원하는, PWM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펄스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음역의 소리는 주파수가 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음계별 주파수라고 찾으면, 바로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도가 있죠. 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도가 있는데, 이 도의 1번 같은 경우에 32.7032Hz. 32.7032Hz로 이 패시브 부저에다가 소리를 넣어주면 이 음계의 도라는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이제 각종 주파수 헤르츠가 나오는데, 이거 일단 킵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킵해놓고 테스트하는데, 이거 외에 한번 일단 어차피 이제 저희가 부저를 달긴 달 건데 실습 전에 부저 연결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두이노 부저. 영어로 쳤네요. 안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거든요. 보면은 지금 그라운드 파란색 하나 연결돼 있고, 지금 저 멀리서 지금 노란색 선 하나 끌어왔는데, 저기 보면은 지금 12번 핀에서 연결했죠. 12번 핀에서 연결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 수 있게 이제 부저랑 연결했는데, 뭐 어차피 저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12번이랑 지금 그라운드 선 연결해 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한 센서 종합 세트거든요. 37가지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뭐 각종 센서들이 있겠죠. 요거는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그 중에 제가 이제 부저를 미리 꺼내놨어요. 부저가 이제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한 액티브. 그러니까 전원만 넣으면 바로 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전원 넣더라도 바로 소리는 안 나고 PWM 펄스를 넣어줘야지만 소리가 나는 거죠. 나머지 센서들은 차차 알아볼 거니까 잠깐 딴데 치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두이노. 그건 이제 이건 연결할 선. 이건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LED 동작인데 이거는 이제 빼서 잠깐 치워두고 오늘 할 거는 이렇게랑 그다음에 전원 연결할 거. 그다음에 부저 두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언제나처럼 이제 아두이노를 먼저 연결을 해야겠죠. 여기다 아두이노를 꽂고 그다음에 전원을 넣어봅시다. 잘 들어오네요. 그다음에 아두이노를 실행한 다음 이거 방송에 문제가 생겼네요. 잠깐 지금 꺼놓으면 나왔는데 아두이노 USB 꽂으면서 지금 카메라가 잠깐 나갔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문제 없는지 녹화는 문제가 없네요.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두이노 꽂았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아두이노 실행을 했죠. 여기까지 빼놔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센서들 지금 흘러내렸는데 다시 지금 쭉쭉 집어넣을게요. 각종 센서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알아볼게요. 일단 그 외에 이제 지금 여기 뜯어놓은 거다 치워버리고 지금 이렇게만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패시브 그다음에 이게 패시브 그다음에 이게 액티브 두 개를 한번 꺼내볼게요. 센서를 꺼내서 쓰레기는 버려버리고 요거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패시브랑 액티브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한쪽에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쪽에는 S라고 적혀있고 이쪽에는 백이라고 적혀있거든요. S는 아마 시그널일 거고 백이는 아마 그라운드일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중국 제품이라 자료가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렇게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반대로 꽂아보면 되겠죠. 일단 하나는 5V, 하나는 그라운드. 어차피 저희는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 브레드보드가 필요가 없네요. 그냥 다이렉트로 꽂으면 되네요, 이게. 일단 그럼 브레드보드를 치워놓고 한번 다이렉트로 꽂아볼게요. 그라운드를 먼저 한쪽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패시브 소자를. 소리가 안 나네요. 왜안 나지? 안 나네요. 왜안 나는지도 모르겠네.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즉흥적으로 이거 테스트들을 하다 보니까 동작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 디버깅도 같이 하면서 하는 거니까.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인터넷 자료 찾아봐야겠네, 이거. 아까는 인터넷 자료 된다 그랬는데. 액티브.
부정. 이런, 이거 참, 아까는 분명히 인터넷에 뭐 되는 것처럼 나와 있었는데,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참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왔다. 오! 이런 거구만. 이 선이 세 개가 있어야 되네요. 희한하네. 그러면, 좋아. 이왕 브레드보드 가져온 거, 브레드보드로, 요렇게 해야 되네, 요렇게. 요거를 이제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황했습니다. 이거 치워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해볼게요. 브레드보드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요 라인이 이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 선들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걸 먼저 빼고, 요게 끝에가 그라운드. 그 다음에, 5볼, 가운데가 5볼트. 가운데가 5볼트네요. 몰랐네, 몰랐어. 가운데가 5볼트, 그다음 시그널. 자, 검은색이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꼽았어요. 이런 식으로 꼽아주고, 그다음에 검은색이 그라운드. 그다음에 가운데가 역시 중국 제품 데이터 시트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시그널이라 그러는데, 아니 이거 시그널 내가 난 액티브 소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액티브 소자가 아닌가?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거 뭔가 둘다 패시브 소자인가? 뭐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이 없네요. 잠시만요. 이건 뭐 뺐다 껐다 테스트를 안 했더니. 일단은 멘탈 붕괴 오네. 자료를 좀더 찾아봐야겠네요. 액티브 부정, 가운데 5볼트, 끝에 그라운드, 시그널 인터페이스. 좋아. 가운데 5볼트. 좋아요. 가운데 5볼트. 이거 액티브라고 난 알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난디야. 시그널 인터페이스? 한번 들어가서 보죠. 이거 뭐 사라고 낚였네요. 이거네, 이거. 시그널 인터페이스라. 다른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 이렇게 된 이상 코드로 바로 돌직구 갑니다. 일단 부전은 제가 알기로는 예제가 좀 있거든요. 한번 예제를 먼저 찾아볼게요. 일단 연결은 5V에다 했는데 안 나오니까 시그널 PM, PWM으로 부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톤 멜로디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 디지털에 톤 멜로디.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당황스럽고요. 동작 제대로 안 되고요. 일단 멜로디 부분을 한번 키면은 이런 식으로 각자 그 노트 그뭐 요즘 저는 사실 음계를 잘 모르지만 여기 뭐 C 코드, B 코드, D 코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여기 지금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톤 멜로디라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설명은 나와 있는데
8옴짜리 스피커 디지털 핀 8. 8번 핀에다 연결하라고 돼 있네요. 일단은 한번 8번 핀에다 연결하고, 8번 핀은 PWM이 아닌데. 일단 코드로 봐야겠네요. 일단 요거 지금 설명 써놓은 건데, 멜로디 플레이 할수 있다고 돼 있는 건데, 그거는 한번 치워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각, 지금 여기 피치에 지금 여기 각 30일 숫자도 적혀 있잖아요. 그 숫자들이랑 얘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디파인으로 이제 정의해놔서 요 문자가 요 30일로 변환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컴파일할 때. 그리고 여기 이제 노트 듀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딜레이 체크하는 건데요. 요 딜레이 체크하는 거를 4 딜레이, 8 딜레이, 8 딜레이, 4 딜레이, 4 딜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에 미리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거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디지털 노트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요 함수가 되겠네요. 톤 8, 멜로디, 그다음에 듀레이션 저게 되겠고, 이거 되겠고, 아까 노톤 8. 디지털 핀이 안 보이는데 몇번 핀을 쓰는 거냐 한번 해보죠. 일단 8번에 끼라 그랬으니까 시킨 대로 해보고, 8번은 사실 PWM 핀이 아닌데 이걸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다운로드를 한번. 나머지는 필요 없고 지금 일단 액티브 센서 그 부조를 꽂았는데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딩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포트를 체크를 안 했네요. 포트 체크하고, 아두이노, 그 다음에 업로드 다시. 아, 업로드 됐네요. 근데 소리는 안 나는 거 보니까, 일단 제대로 동작은 안 하는 것 같고, 이건. 단거, 이거. 패시브 센서를 한번 꽂아 볼게요. 이건 역시 소리 안 나네요. 아, 이건 나네요. 이건 나네요. 소리 들리시는가 모르겠어요. 아, 다운로드라고 했나요, 제가? 아, 업로드, 업로드네요. 아, 이게 약간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가 맞습니다. 여기 다운로드가 업로드죠. PC에서 이 장치로 업로드. 일단 지금 이건 소리가 나거든요. 일단 이건 소리가 나는데 이건 패시브 소자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액티브 소자거든요. 이건 소리가 안 나네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패시브 소자도 전원 5V가 안 들어가도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소리 안 나네요. 누가 이거 5V 안 넣어도 된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5V 넣어야 되네요. 리셋을 눌러서 지금 재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소리 나는데 아, 이거 말고 다른 예제 찾아볼게요. 이거 말고 부저 예제가 있을 텐데, 멜로디 말고, 톤 키보드? 톤 키보드란 예제 한번 봐볼게요. 이거 그냥 버려버리고. 키보드, 플레이, 피치, 체인지, 베이스, 체인지, 아날로그, 인풋. 뭐라 써있는데 일단 다 차지하고 아 이거 외부의 아날로그 센서 입력 받아서 특정 소리 내는 것 같은데 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 센서라고 있네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일단 뭐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부저 라이브러리가 있나 찾아보죠. 라이브러리 찾는 방법은 아두이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라이브러리, 스케치의 라이브러리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다운받은 건요집 라이브러리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 라이브러리 관리라고 있어요. 요 관리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죠. 부죠. 기본적인 아두이노 어떤 센서들 요거 지금 깔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도 지금 이미 인스톨된 상태고 More Info를 눌러서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부저랑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데 피해줘 부저 부저를 찾아보자. 부저 여기 하나밖에 달라 없네. 엘라스퍼 라이브러리? 아니, 이 라이브러리 깔려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 에스프로라.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삽질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겠네요. 미리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아, 여기 있네요. 리타이어, 엘라프로라, 비기너, 그 다음에, 조이스틱, LED, 라이트, 뮤직, 사운드 센서, 뮤직인가 보네. 한번 봐볼게요. 스위치 원, 무브 더 시, 하우 투 인스트루먼트. 저기 저희는 스위치 안쓸 거고. 뭐 이게 각 노트들 더 적혀 있고 루프 코드는 간단해 보이는데 어떤 핀을 사용하느냐 이것도 13번 핀 어허 앞에 주석에 핀이 있었나 한번 찾아봐야겠네. 아,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보드를 사용하는 거라, 핀은 13번 핀인가? 옮겨서 꽂아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죠. 역시나, 포트 문제 없고, 다운로드. 기다리셨나요? 아, 그걸 몰랐네요. 아, 그러면 제가 일요일 저녁 9시 이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지킬게요. 아, 죄송해요. 아, 이게 원래는 제가 수요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수요일 저녁 때 시간이 안 나게 돼가지고 일요일 저녁으로 지금 준비를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저녁 9시 이후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 어차피 저녁 때는 항상 집에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시간은 제가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지 몰랐네요. 네, 오케이 하셨으니까 그럼 일요일 저녁 9시 이후에 제가 항상 이제 센서를 위주로 강좌를 해볼게요. 일단 센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좀 삽질하고 있는데 첫 시간이라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대략 30분 이내에 보통 끝날 테니까요. 뭐 크게 라이브로 보셔도 아마 부담은 안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이제 좀 짧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신 거나 뭐 이렇게 좀뭐 알고 싶으신 거 그런 거는 뭐 여기 라이브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블로그에 이제 여기 보시면 블로그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블로그로 리플 달아주셔도 제가 이제 최대한 자세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일요일 저녁 9시 제가 일요일 저녁 9시 사수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지금 뭐 에러 발생하고 난리 났는데 요거 일단 버리죠.
일단 지금 멘탈 막 붕괴되고 있어가지고 이거 일단 버리고 아 지금 원래 되던 거 다시 불러가지고 해봐야겠네요. 톤 키보드 있었고 톤 멀티 있었고 톤 피치 팔로우는 또 뭐지? 피치 팔로우 요게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요. 피치 팔로우 이거 지금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9번 핀이네요. 9번 핀 9번 핀은 아 9번 핀 PW 맞네요. 요거 이제 요거 제대로 된것 같다. 요건 9번 핀이고 아날로그에 포토 트랜지스터 5볼트 연결하는데 그거 다 코드로 수정해서 커버해볼게요. 시리얼 통신 쓰는 거고 아날로그 A0번 쓴다는데 센서 리딩해서 그거를 데이터 값으로 출력하네요. 아따 이것도 소리 나는 건 아니네요.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소리 내는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응하실 때 한번 이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까 했던 멜로디 다시 불러와야겠네요. 이거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한번 그래도 이거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지금 핀 8번 디지털 핀 8번으로 소리 내는 건데 이거 뭐 그냥 사실 음역대를 소리 낸다기보다는 뭐 음역대를 소리 내긴 하는 거죠. 그냥 이건 온오프 시간으로 아마 소리 내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걸다 지워보고 지금 여기 톤이라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 톤에 이제 8번 핀에 멜로디를 이제 출력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여기가 제가 지금 9번 핀 연결했으니까 이걸 9번으로 바꿔볼게요. 9번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멜로디 지금 이 노트 이런 식으로 지금 글자로 써져 있는데 요거는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C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262라는 숫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얘 대신에 260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눈으로 사람이 보기 편하게 C의 4번이라는 노트다라는 거를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건데 일단 뭐 다운로드해서 소리 나나 안 나나 보죠. 일단 패시브 센서는 잘 동작하거든요. 이거 인터넷에 볼 때는 이거 지금 파란색 선이 지금 5볼트인데 5볼트를 연결 안 해도 지금 된다고 그랬었는데 믿을 게 하나 되네. 연결 안 해도 되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연결 진짜 안 해도 되네요. 요거 5볼트 선은 연결을 안 해도 됩니다. 5볼트 선은 안 해도 되고요. 요거는 패시브 소자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그라운드, 그다음에 요건 시그널 핀. 요렇게 두 개만 연결해도 문제없이 동작을 하네요. 그리고 그 선은 어디에 연결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그라운드 연결되는 거고 S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은 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시그널 핀이 되는 거죠. 시그널 핀은 사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아두이노 자세히 보면 물결 표시가 있는 핀이 있고 물결 표시가 없는 핀이 있거든요. 물결 표시가 있는 핀이 PWM 출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핀이고 물결 표시가 없는 핀은 그냥 일반 인 아웃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얘는 이제 소리가 잘 나는데 소리를 한번 좀 다른 식으로 바꿔볼까요? 요거 이제 지금 셋업 부분에 한 번만 실행하게 돼 있어서 띠디디디디디만 나고 안 나는데 루프에다 바꾸면 띠디디 계속 날 겁니다. 계속 날 텐데 이걸 좀 제가 바꿔볼게요 소리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띠띠디디디디디 아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띠띠디디디디디디디 한번 늘려봤습니다. 멜로디 배열이 어디서 쓰는지 한번 보고 여기서 쓰이고 있거든요. 디스 노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원래 여덟 개였는데 제가 지금 세 개를 더 추가했거든요. 하나, 둘, 세 개를 더 추가했으니까 여덟 개에서 아홉, 열, 열하나. 여기 11로 바꿔볼게요. 모트가 그 저희가 아는 그뭐 소리 안 나네요. 여기도 눌러야 되나? 듀레이션은 안 늘렸네요. 죄송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밑에 이 배열도 고쳐야 되는지 몰랐네요, 제가. 요거랑 듀레이션. 네. 요 멜로디의 디스 노트. 요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 노트 듀레이션. 여기에 디스 노트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도 지금 추가가 돼야겠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되네요, 이번에. 뜨뜨뜨 소리 들리시죠? 뭐, 이게 제가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음악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뭐라 할까, 요런 이제, 좀 길면 쭉 굳이 쓰실 필요 없고, 요런 식으로 다음 줄로 넘어와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쉼표 있잖아요. 쉼표만 있으면은 C 언어의 어떤 맞춤은 요게 이제 세미콜론이 맞춤을 나타내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줄로 넘겨서 사용하셔도 C 언어에서 실제 컴파일할 때는 에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띠띠띠띠띠띠띠띠 하고 싶지만 제 능력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뭐 한번 막 붙여볼게요. 뭔 소리가 나겠죠? 저는 여기도처럼 따라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8개였는데 16개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4개씩이었는데 패턴은 똑같은 걸 한번 똑같이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조정이 되겠죠? 아, 잘 나네요. 노트라는 거는 제가 영어로 찾아보면 아마 저희가 아는 그 콩나물 표시, 그거를 영어로 노트라고 부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나오네요, 노트. 그래서 아마 요 노트의 위치를 아마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게 C4, G3. 사실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뭐 A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간단한 어떤, 멜로디. 뭐랄까 이제 미디음이죠. 미디음을 좀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할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요 패시브 소자예요. 아, 요 패시브 부저예요. 그러니까 어떤 PWM 주파수를 넣어주면 요걸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떤 패시브 부저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액티브 부저인데 지금 생각에는 원래 그냥 전원만 연결하면 원래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PWM으로는 얘는 소리가 안 나네요. 일단 얘는 소리가 왜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5V 넣으면 그냥 소리 나야 되거든요. 일반 액티브 부저는 그런데 말은 액티브 부전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시그널 핀도 해서 얘를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얘는 글렀습니다. 회생이 안 돼요. 일단 얘는 이제 패시브 소자라 소리는 잘 나네요. 리셋을 다시 누르면 원래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빼고 그냥 사실 전원만 넣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 넣으면 시그널 빼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망가진 건지 제가 지금 요게 5V 연결한 거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그라운드 연결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원만 연결했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왜안 나지? 뭐안 나는 이유는 딱히 모르겠는데 이게 부저가 망가진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부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저가 있나? 부저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좀 테스트하기 그래서. 액티브 부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 액티브 부저 찾아내 보겠습니다.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오늘 시간에 이제 요 패시브 부저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요 패시브 부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 난다는 거, 다들 뭐잘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이렇게 그라운드 하나랑 그다음에 요 시그널 핀은 지금 펌웨어에서 9번에다 연결했으니까 9번에다가 잘 연결한 다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음악은 뭐, 예, 말씀하신 대로 뭐 R2D2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아마 잘될것 같습니다. 아, 요게 지금 48이라는 게 뭔지 알겠네요. 뜨뜨뜨뜨뜨뜨뜨. 아, 보니까 요 48이라는 게 요게 4분의 4박자, 8이 4분의 8박자 맞나? 어쨌든 이게 템포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저기 콩나물 저희 템포 얘기할 때 요게 지금 4분의 8 맞나요? 요게 4분의 8이고 요게 4분의 4인가? 뭐 하여튼 요게 4인 것 같고 요게 8인 것 같아요. 그거 나타내 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음악 시간이 지금 벌써 십몇 년 전이라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아, 4분음표, 8분음표군요. 아, 죄송해요. 제가 또 이게 인터넷에 폐해를 또 쓸데없는 잘못된 정보를 또 전달할 뻔했네요. 4분음표, 8분음표. 여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4분음표, 8분음표. 요 앞에 게 4분음표, 이게 8분음표. 요 노트는 C4의 4분음표고, 요거는 G3 노트의 8분음표. 요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 것 같네요. 되게 생각보다 잘 만든 함수인 것 같고, 뭐 일단 기본적인 예제들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예제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할 거고요. 뭐 예제가 없는 거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야겠죠.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즉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센서 동작을 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아, 이게 원래 준비했던 거, 준비를 안 했죠. 제가 준비를 안 하는 바람에 조금 길게 했는데, 뭐, 다시 보실 수 있는 거는,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좀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글로 설명해 놓은 거, 블로그 참조하시면 되니까요. 블로그 참조하시다가 이제 잘 모르시는 거는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번엔 고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9시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던 제가 어떻게든 진행을 할게요. 네. 뭐, 그래도 벌써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